안녕하세요. 생존 크래프팅 게임을 사랑하는 남자 군단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저번 시간에 대형 전동 모터를 만들었죠. 실수했어요. 물론 만들면 좋긴 한데 제가 소형 전동 모터가 들어가요. 소형 전동 모터가 들어가는데 야, 이걸 왜 만들었을까요? 와, 저 왜 만들었을까요? 와, 자, 어쨌든 다시 내려가서, 오케이, 다시 내려가서 철거리를 이용해가지고 만들어서 가지고 오면 되죠. 바로 옆에서 하면 돼요. 바로 옆에서 그냥 이걸로 한 세트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내려오면은 되는데, 지금 윤활유가 부족합니다. 윤활유가 여기 있는데, 그쵸? 윤활유가 굉장히 부족해요. 윤활유를 위한 장소를 하나 더 만들어야 될 것 같고. 와, 이게 지금 여기까지 안 오지? 아, 여기 왜 막혔지? 막혔구나. 어쨌든 윤활유를 만드는 장소를 따로 또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하나 놓고, 프로바이드 하나 놓고 없앤 다음에 일반 기차 이렇게 놓고, 아, 그 다음에 우선 이거를 이렇게 넣어주시면은 되고요. 여기다 지구 소형, 아니 소형 전동 모터, 지구 소형 전동 모터 상차 놓아주시면은 되고. 이거는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굳이 많이 만들 필요 없어요.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넣어주시면 끝.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지구 소형 전동 모터, 소형 전동 모터 상차 놓고 화면 가득 채우기. 그 다음에 이거를 그냥 다이렉트로 보내면 돼요. 지구 쪽으로 가서 이거를 빼고 일반 기차로 가면은 되죠? 일반 기차로 놓고 여기다가 우주 소형 전동 모터 하차 놓아주시면은 이제 이쪽으로 가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정거장을 위로 가고 우주 소형 전동 모터 하차 화물 비움 이렇게 놓아주시면은 되죠. 이거를 하나 더 가능하죠. 이 놓아주시면은 알아서 물류로봇들이 와가지고, 건설 로봇들이 와가지고 만들어주죠. 쭉 가시면은 되고요. 오케이, 금방 쌓이죠. 자, 이것만 있으면은 되고요. 아우, 저번 시간에 만들긴 해야 돼요. 어차피 저번 시간에 다 확인했죠? 사용법 보시면은 여기선 이거 하나 들어가는데, 대형 전동 모터는 위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만들 게 많아요. 만들 게 많기 때문에 만들어 두는 것도 나쁘지는 않고요.
그럼 이제 이쪽으로 와서 이쪽으로 오겠죠? 이쪽으로 올 거고 이제 벨트를 만들어야 되니까 저밀도 구조물 강철판 여기다가 저밀도 구조물 저밀도 구조물 마이너스 6000 온 그 다음에 강철판 온 해주시면은 나오고 그 다음에 윤활유가 있어야 되겠죠? 윤활유 액체 이쪽으로 가지고 오죠. 가지고 오고 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전기 전기 하시면은 되고 이쪽으로 윤활유 윤활유를 마이너스 15 20 가지고 오죠. 이쪽은 팔로 놓아주시고 그 다음에 ON 하시면 되고 연결 연결 그 다음에 여기다가 우주젤 우주젤이죠? 야! 아, 실수다. 어떻게 났지 여기는 근데? 아 여기 때문에 그러는구나. 여기 때문에 그랬구나. 이걸 없애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 잘못 찍긴 했다. 따로 다시 해야 되겠네요 이거. 여기다 해야 되는데 오, 야! 확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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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고. 확고, 확고. 확고. 여기다. 와줬어야 되는데, 실수했네요. 자, 윤활유 왔죠? 윤활유 왔고. 놓고 여기도 첫 번째 과학팩 화우주물 여기서 우주물 마이너스 20 온 하면 이제 뾰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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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죠 됐고 여기는 이제 좀 시간이 흘러야 되고 이거 오게 되면 한참 써요 다음 거 올 동안은 한참 쓰기 때문에 됐고 이제 운송 벨트를 만들어야 되겠죠 운송 벨트는 여기서부터 이제 빼오고 하나만 만들면 되죠 75초 75초당 하나 그리고 지금 이쪽으로 3개 요청을 해주시고요 이거 만들 때 보시면은 하나만 만들어도 돼요 하나만 10초당 2개씩 나오기 때문에 하나만 만들어 주셔도 되고 그 다음에 초당 하나 윤활유 놓아주시고 들어가고 이렇게 가면은 끝
흰팔 들어가는 내용도 뭐 하나만 있으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나가는 거, 나가는 거는 공급 상자 봐주시고, 전기 놓아주시면 되고요. 이제 이쪽으로 윤활유 이쪽으로 와도 되겠네요. 아, 못 놓는구나. 오, 넘지를 못하는구나. 여기도 못 놓는구나. 못하는 게 많구나. 도와주시면은 되고요. 윤활유 됐다. 됐습니다. 이제 이것만 오면 돼요. 이것만 오시면 되고, 이거 하나면은 여러 개를 만들 수 있어요. 이거 하나면 여러 개. 그리고 여기다 이제 프로바이더 놓아주시고, 프로바이더 이렇게 딱 놓아주시고, 프로바이더 놓아주시고, 온 놓아주시고, 여기도 굳이 이렇게 많이는 만들 필요가 없으니까 한이 정도만. 이 정도만 만들어 놓고, 여기를 더 만들어 놓을까? 이 정도로 만들어 놓을까요? 이 정도, 오케이. 이 정도씩 만들어 놓으면 될것 같고요. 이제 1차, 2차, 3차, 4차 이것들 있죠? 이거 다섯 개. 이 다섯 개. 다섯 개를 이제 기차로 어느 한 군데 딱 잡아가지고, 이제 그쪽에다가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오게 한 다음에 만들면 되죠. 근데 물류로봇을 하는 게 좋을 거예요. 이 내용물이 정말 많거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넷, 사, 사, 16, 여덟, 24. 그 다음 여기 또 넷, 28. 과학배기 총 28개예요. 이런 것은 이왕이면은 그냥 물류로봇으로, 물류로봇으로 자동화를 하는 게 정신 건강에 좋습니다. 여기다 이제 이걸로 가지고 오려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이죠? 4, 7이 18이에요. 이거 하나 놔줘야 기차로 가지고 오는 거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그냥 여기다가 물류로봇으로 해가지고 그냥 여기다 해도 돼요. 여기다 해도 돼요. 여기다 하죠. 여기다. 여기다 해가지고 밑에서 올라오는 것만 기차로 가지고 오게 한 다음에, 기차로 가지고 온 다음에 나머지, 그쵸?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만 기차로 오고, 나머지는 물류로봇으로 가지고 오면 됩니다. 이제 그것도 이번 시간에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됐습니다. 만들어지고 있죠, 이제? 여기에다가 빠른 거 놔도 됐는데, 우주 제조소를 놔도 됐는데, 이걸로 하지 마. 왜 이걸로 했지? 이걸로 안 해도 돼요. 이걸로 안 해도 되고, 이걸로 놓으면은 아주 그냥 훨씬 빠르게, 어메이징하게 빠르게. 속도 보시면은 제작 속도 10이잖아요. 이거랑은 차원이 틀리죠. 1.25짜리랑은 차원이 틀립니다. 이거 하나만 넣어줘도 효율, 100% 효율을 달성을 하고, 저거 하나로 퉁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놓아주시면은 됐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됐습니다. 넣어주시면은 정말 빠른 속도. 이거 좀 더 빠르게 하고 싶다? 이렇게 해주시면은 그래도 마이너스 60 해가지고 22. 엄청난 빠른 속도.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고, 자 이제 이것도 75초당 5개씩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뭐 이런 것보단 나아요. 뭐 이거 2개씩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것도 굳이 많이 만들 필요는 없다. 그래서 우선은 들어가야 되는 게 놓고 이거 놓고 들어가야 되니까 이쪽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아니면 이렇게 놓고 하나로 하나만 이제 이 정도만 만들면 되니까 이렇게 만들고 하나 두 개가 들어가야 되죠. 여기서 여기 거 두 개 합치고 들어가는 양도 하나 둘 그 정도밖에 안 하니까 이렇게 오고 이쪽으로 올라갔다가 합쳐져서 내려오고 그쵸. 오케이. 여기도 합쳐졌다가 내려오면은 되고요. 충분히 확장성도 가지고 있죠. 밑으로 내려오면 되니까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쪽으로 이쪽으로 놓아주시면은 끝. 슝 됐죠? 그럼 여기다가 빠른 거 놓고 긴팔 두 개 정도 긴팔 두 개 정도 됐습니다. 굿. 여기서 이제 좀 더 빠르게 하고 싶으면은 여러 개 놔도 되긴 하는데 하나씩만 놔도 문제는 없습니다. 넣어주시고 이거를 빨간 상자로 바꿔주시면은 물류로봇으로 그냥 배달을 해주는 것도 나쁘진 않다. 나쁘진 않다. 빼고요. 우선은 이렇게 놔보도록 하죠. 여기까지만 저장을 해놓고 물류로봇으로 배달하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 오케이 하나 끝냈고요. 이제 저희가 해야 되는 것은 밑에 있는 것들을 위로 이제 가지고 올라오는 그 작업들을 해야 되고 이쪽을 없애버리고 이쪽도 없애버리고 이건데 하나 둘 셋 넷 일반 기차가 와야 되는데 만들죠 뭐. 일반 기차가 나발인 거 이거 없애면 되는 거니까 일반 기차 와야 되지. 일반 기차
그리고 안쪽 것도 전부 다 이걸로 싹 다 바꿔놓고 일단 이 정도씩만 가지고 오면 되니까 시프트 클릭한 다음에 보주라 이렇게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앞에다가 일반 기차 그 다음에 여기다가 물류 과학팩 타다다닥 놓아주시면 이제 진짜 여기서부터 시작 쭉쭉쭉 하면서 이제 여기다가 이거 만들어보죠. 태양 전지판 크라이오나이트 막대 아니다 기계학습 데이터를 만들어야 되겠네요. 먼저 기계학습 데이터는 여기서 만들어볼까요? 여기서? 기계학습 데이터는 여기서 만들고 아니면은 옆으로 가죠. 뭐 옆으로 더 이쪽으로 안 가고 이쪽으로 갈 거기 때문에 이쪽으로 몇 개 더 만들고 기계학습 데이터 만들고 그 다음에 이거 다용도 과학팩 만들고 어차피 옆으로 더 가야 됩니다. 여기다가 한 칸 띄우고 아니 한 칸 띄우고 천문학 한 칸 띄우고 에너지 한 칸 띄우고 소재 한 칸 띄우고 베릴륨 아니 비타민 그거 할 거기 때문에 옆으로 두 칸 정도는 더 가야 돼요. 여기다가 만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은 먼저 여기서부터 총 다섯 개만 있으면 되죠. 자동화 과학팩 우주 자동화 과학팩 4차 물류과학팩 4차 분사과학팩 4차 오케이 화학과학팩 4차 로켓과학팩 4차 하시면은 다 됐죠? 이제 내려가서 이미 여기 벌써 360개 잘 되고 있죠? 어차피 다른 곳에 여기 부신 곳에 여유 같아요. 부셔놓은 곳 있잖아요. 어디지? 여기 이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 여유분 쓰면은 되고 그럼 다음에 이제 저희는 내려가죠. 내려갈 때는 체인지 체인지 그 다음에 과학팩 여기 다 있잖아요. 여기에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다 있으니까 여기다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 가니까 이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넣어가지고 전부 다 하나씩 다 넣어주면 되겠죠? 그렇게 해야 돼요. 둘, 셋, 넷, 다섯. 오케이, 됐습니다. 슝. 세고. 다섯 개만 만들면 되니까요. 합칸만 오 철도를
300개. 컴온요. 50개. 컴온요. 갖고 와. 그다음에 이제 일반 기차도 우선 이쪽으로 10개 가져와. 필요하니까요. 만들고 여기다 됐다. 하나 만들고 여기 도와주시면은 되고, 여기다 이제 일반 기차 프로바이더 두두두둥 도와주시고, 이걸 이제 빼고 일반 기차로 도와주시면은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다가 다시 저장 가지고 와서 물 파서 놓아주시면은 됩니다. 그다음 여기도 차례대로 지구 뭐냐 하나씩 전부 다 넣어주시면 되고요. 우선은 연결부터 하죠. 우선은 이제 이거 더 이상 필요 없고요. 야야야야야! 아우, 네가 그걸 가져가면 안 되는데. 끄고 넣고 첫 번째, 그다음에 녹색, 두 번째, 세 번째는 군사. 군사 없고 이거로 군사 아잉 화학 넣어주시면은 끝. 아니 저장했어야 되는데. 아 다시 넣어야 되겠네. 넣어주시면은 되고, 이건 어차피 그냥 올라가서 넣어주시면 되는데, 저장하는 단계가 여기는 여기까지만 저장하면 되죠? 이 정도까지만 저장을 하시면 되고, 넣고, 이렇게 넣어주시고, 여기서부터 다시 넣고, 출력 왼쪽으로 군사과학팩, 아니 화학팩 놓아주시면은 되고, 이렇게 순서대로 들어갈 수가 있죠. 됐습니다. 똑같이 놓고 왼쪽으로 이거부터 들어가게 하면은 순서대로 아, 색깔 이쁘다. 가져와야 되니까 미리 이거부터 설치하는 겁니다. 쭉 들어가시고, 여기는 자동화 과학팩, 지구 자동화 과학팩 상차 물류 과학팩,
물류 과학팩, 상차, 분사 과학팩, 분사 과학팩, 상차, 화학 과학팩, 지구 화학 과학팩, 상차. 잠깐만. 지구 로켓 과학팩, 지구 로켓 과학팩, 상차. 야, 가져와.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다시 끄고. 됐죠? 가져오렴. 가져왔다. 여기서부터 이제 자동화. 지구 뭐였지? 자동화 과학팩인가? 자동화 과학팩, 자동화 과학팩, 화물 가득 채움 올라가고, 자동화 과학팩 하차, 화물 피움, 이렇게 자동화 하시면은 되고요. 이제 이거 모든 것들 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다섯 개, 빨간색 자동화, 물류, 군사, 화학, 로켓 과학팩까지 해가지고 완료가 됐습니다. 4칸씩 총 8칸 이 정도만 가지고 오면은 되는 거고요. 부족하면은 또 와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이제 완료가 됐고요. 이제 이거 가지고 오게 해볼까요?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까 지금 6개 가지고 오게 하면은 이제 가지고 올 거고요. 집어넣고, 야, 그거 말고 가지고 오면은 되고요. 5개 왔죠? 이제 없애버리고 다시 하나 더 6개 가지고 오게 했어야 되는데 하나 더. 야야야, 에이, 최대치를 하면 안 되는데. 최대치는 무한으로 나야 되는데. 됐죠? 야, 하나 가져와. 어? 나 지금 5개밖에 없다고? 아닌데? 여기에도 하나 있는데? 여기지 가져가야 되겠다, 그러면은. 여기 있죠? 여기지도 가져가야 되겠다, 이것도. 가져오면 되고. 이쪽 있다가. 또 벌써 이렇게 됐죠? 빨리 되죠? 그 다음에. 빨간색 넣고. 아이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밑으로 내리죠? 하나, 둘, 세 개 놓을 수도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놓아주시고, 요청 상자 놓아주시고, 하나만 만들어 놓으면은 이제 복사해가지고 다 넣어주면 되니까 넣고, 여기다가 넣어주시고, 속도 넣어주시고, 전기 넣어주시면 되고, 여기서부터 이제 100개씩. 우선 이거 200개로 하면 안 됩니다. 200개로 하면 안 되는 이유가, 200개를 하게 되면은 200개 이상이 들어와요. 201, 202, 뭐 그런 식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쪽이 지저분해집니다. 그래서 100개로 해놓으면은 묶음이 200묶음이기 때문에 어차피 한 덩어리가 돼요. 이해하셨죠? 지금 여기 현재 만들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해놓으시면 돼요. 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하나 더 놔야 됩니다. 옆에다가 하나 더 놔야 돼요. 어쨌든 여기서부터 100개씩 전부 다 100개씩
창고에 있는 게 있기 때문에 다 가지고 올 겁니다. 100개씩. 그 다음에 천문학 과학팩 100개, 에너지 과학팩 100개, 소재 과학팩 100개. 우선 여기까지만 해놓고 이거를 그대로 복사해서 놓아주시면은 끝! 됐습니다. 자, 오늘만 이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군단이다.